피시면서 내려가시는데 아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함께 이 시간 제8회 외산장터 선곡축제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됐습니다. 자 이제 와 조금 전에 신성씨 팬클럽 정말 많이 오셨는데 와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이제는 또 파란색 물결에서 이제 핑크빛 물결로 저기 예상을 늘들으실 텐데 제가 보니까 우리 아까 신성씨만 노래 부르고 막 무대하실 때 우리 찬원님 팬덤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또 응원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너무 고마워서 우리 찬원님 또 하실 때 우리 신성 팬덤 여러분들도 함께 또 해주신 거죠? 네! 그래요. 자 다만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안전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자 이렇게 펜스 앞쪽으로 너무 바짝 기대어 하지 마시고 팔 올리지 마시고 다리 올리지 마시고 한순간에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뒤쪽으로 조금씩만 밀려주시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구조물에 여러분들의 체중을 기대지 마시고 그리고 저희의 시선이 잘 안 가는 곳 이쪽 양쪽 무대 양쪽에 계신 분들도 역시나 조금만 더 뒤로 안전하게 함께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오셔볼까요? 네! 정말 오셔볼까요? 네! 근데 잠시만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알겠어요. 근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지금 이제 우리 공연 시작이 중요한 게 아니라 끝났을 때 여기에 계신 여러분 뒤에 한번 돌아봐 주세요. 지금 어떤가? 여러분들 빠져나가시려면 정말 순차적으로 빠져나가 주셔야 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어린이들과 그리고 노약자분들이 먼저 좀 빠져나간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천천히 특히나 우리 신성 팬덤 여러분들과 이천원 팬덤 여러분들께서 조금 천천히 이동을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괜찮으시겠나요? 네! 최대한 안전을 확보를 좀 한 상태에서 공연을 시작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늘 이렇게 마지막 공연을 여러분께 인사를 소개를 해드리고 딱 돌아와서 저는 마지막 엔딩 멘트를 제가 여러분께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딱 무대 마치고 딱 돌아와 보면 객석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늘 소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유명한 분들을 또 모시고 난 이후에 소원이 있어요. 끝날 때 제발 제 인사를 한 번쯤이라도 제대로 해봤으면 그 소원 들어주실 거죠? 네! 정말 들어주실 거죠? 네! 여러분 믿고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찬두머니 이찬원입니다. 오늘 예산센터 선곡축제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가수 이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퇴근길이 코테구나 맥주 한 캔 생각난다. 거리거리 흘러갔지 빨간 문서가 높아 수야 한 잔으로 자야지. 생각났다 우리 동네 편의점
오늘 우산센터 선거 축제 함께 하신 여러분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잠깐 우수한 노래가 있는 것 같아서 먼저 여러분들이 가수가 되는 이어폰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어폰을 좀 교체하고 다시 여러분들께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여러분들께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예산 국민 여러분, 그리고 예산 산터를 찾아와 주신 관광객 여러분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하수 이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와! 둘다 아예 안 들어오는 것 같아요. 자, 이게 좀 들어오는 것 같은데. 자, 계속해서 다음 곡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곡 보내드리기 전에 물 한 모금만 마셔도 되겠죠? 자, 다음 노래 또 계속해서 신나는 곡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노래 꽃다운 날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다같이 박수쳐서 꽃다운 내 젊은 날 조금씩 기울어 꺾일 때쯤 비에 가려있던 아침이소 한 여자가 이게 보이네요. 이제 내게 기대 쉬세요. 자, 오늘 남기신 여러분들 다 같이 모두 전해서 박수로 박수. 시세웠던 당신의 맘 헤아릴 수 있을까? 뒤에 가려 있던 당신 모습. 여자가 이래야 보이네요. 곱고 길어 당신 두 손이 왜 이토록 이리로 사라진 건가요. 이제 내게 기대 쉬세요. 한 여자 꽃다운 날 보내드렸습니다. 어떻게 신나게 잘 즐기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우리 앞선 무대 신성 씨의 무대 재밌게 즐기셨어요? 예! 마지막 무대까지 재밌게 즐길 준비 되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자, 예산 장터 삼국 축제. 이 삼국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어떤 국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예! 국화 그리고 국밥 국수를 뜻한다고 해요. 특히나 이 예산 시장 또 최근에 다양한 변화를 거듭하면서 많은 관광객 여러분들의 그리고 또 지역민 여러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이 축제를 또 계기로 해서 앞으로 더 많이 사랑받는 예산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노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분위기 조금 바꿔서 이렇게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밤에 아마 이 노래 발라드 곡 한 곡 어떨까 싶습니다. 제 노래 중에 최근 여러분들께서 많이 좋아해 주시는 시절 인연 보내드리겠습니다. 떠나간다고 그대여
내가 있으니 좋았던 날 생각을 하고 고마운 마음 간직을 하며 살아가야지 좋았던 날 생각을 하고 살아가야지 바람처럼 물처럼 가리면 찾지 말고 시절년 보내드렸습니다. 자, 오늘 예산시장 정말 많은 분들께서 찾아오셨는데 이곳 예산 전통시장에서 여러분들 맛있는 먹거리들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들 함께 하셨습니까? 네! 재밌게 즐기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예산하면 또 사과가 유명하고 하루가 유명해서 이곳 예산시장에서도 그 어떤 특산물들을 활용한 다양한 음식들 다양한 메뉴들이 개발되고 있다고 들었는데 제가 지금까지 데뷔를 하고 나서 정말 뭐 수백 번의 행사를 다녀보고 지방문화 행사를 다녀보고 다양한 공연을 해보고 정말 많은 무대 울릉도 덕도 보고 전국포고 제가 진짜 화가 많은데 근데 좀 다른 의미에서 역대급으로 제일 힘든 행사였거든요. 왜 그러냐면 노래하는데 자꾸 맛있는 냄새가 나가지고 마음으로 들으면 술주로 못 먹겠는데 그거 못 봤었거든요. 정말 오늘 서울로 올라가기 전에 만약에 문이 열려있는 데가 있으면 저는 오늘 여기서 국밥을 꼭 먹고 갈 건데 제가 어디서 먹는지는 여러분들 한번 잘 찾아보세요. 운 좋으면 꼭 만날 수도 있고. 자, 계속해서 다음 곡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곡 보내드리기 전에 물 한 모금은 마실게요. 자, 계속해서 다시 분위기 바꿔서 신나게 여러분들과 함께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미운사례 아십니까? 네! 함께 신나게 즐겨주시겠습니까? 네! 자, 계속해서 미운사례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다같이 박수 치면서 일어나
감사합니다. 미운산에 보내드렸습니다. 어떻게 가게에서 보니까 인물이 괜찮던가요? 네! 화면보다 실물이 낫죠?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예산장터 삼국축제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오늘 이 축제를 밝혀놓은 만송가 넘는 국화가 또 이쁘게 자리 잡고 있다고 들었는데, 예산의 국화, 그리고 또 이곳 장터의 국밥, 국수를 비롯한 여러 가지 음식들, 여러 가지 이곳의 음식들이 우리 지역민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전국에 계시는 관광객 여러분들의 큰 사랑을 받고 이 예산시장이 더욱더 발전해 나가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저는 이제 마지막 곡 보내드리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이제 마지막 곡이에요, 여러분들. 앵콜을 해드리고 싶어도 준비된 반주가 없어가지고. 헤어지면 그리울 것, 만나보면 지루하고, 몹쓸 것 같은 애심사. 늦는다니 이러나 편지 말자. 하루가 먼저 말했던가, 생각하면 생각사를 최대한 애정진. 다같이 잘 있더라. 무사한구야 리스님, 하나 둘셋넷 리스님도 잘 있어요. 미스리도 안녕히 온다는 이야기야. 잊으려는 기다리 버리지 마, 네! 버리지 마, 네! 또다시 찾아오마. 부산하 한부야. 다시 하나 둘 셋 눈물을 다시 감추고 눈물을 둘, 셋, 넷, 이슬기 맞으며 나 홀로 걷는 밤길 피해 젖어. 하나, 둘, 셋, 넷, 피해 젖어. 내 양인 가슴에 넘쳐 흐른다. 하나 둘 셋 넷 구름도 차고 가는 다같이 바람도 실려가는 주풍병. 하나 둘 셋 넷 주풍병 우리마다 한 마른 사연, 한 마른 사연 흘러간. 하나 둘 셋 넷 흘러간 그 세월을 뒤돌아보는 주름진 그 얼굴에 희생이 맺혀 그곳을 그렸구나. 다 같이 주풍령 고개.
동안 바람이 지나폭을 스치며 그날이 사고 오느냐 하루가 너를 늙으신 늙으신 부모님을 내가 모시고 해야 하루를 전하 사태를 전하 하나 둘셋 하나 둘 셋 넷 사랑이 약한 것이 사랑이 마음 울지 말아라 하나 둘 셋 넷 할 때에 혼자 시키려는 순정이 흔들 홍도야 하나 둘 셋 넷 홍도야 다시 울지 마라 오빠 오빠가 있다 짜자라단 짠짠짠 아래 나갈 길이 다같이 너는 지켜라 대답과 피고지는 다같이 성마을에 선생님 하나 둘 셋 넷 19살 선생씨가 순정을 바쳐 사랑한 그 이름은 정각 선생 서울의 양파지를 맞이 가지 너마저 몰라주면 나는 나를 어쩌라 아 그리워서 해만 태우는 소양
강호진 말없이 흘러내리 짜자잔 짠짠짠짠 사랑하는 오라다네 빗물도 빗물도 오라다네 세월 가면 하나 둘 셋 넷 세월 가면 이뤄질까 세월 안 말해가 오 하나 둘 셋 넷 못 잊어 못 잊었어 가슴만 태운 다같이 나는 사랑이 짜자잔 둘셋넷 당신이 날 버리고 말없이 말없이 떠났을 때 짜라란 짠짠짠짠 이 몸도 돌아서 비눗물을 흘렸다 어차피 하나 둘 셋 넷 어차피 다시 나의 처음 마저 가져가야지 자리라리라리라리라 정말을 남겨두고 허이호 못다한 그 사랑도 못다한 그 사랑도 대상 같은데 가는 세월 막을 수는 없지 않느냐 다같이 청춘아 내 청춘아 어딜 가겠느냐 똑같이 꽃사랑 때문에 다같이 하나 둘셋넷 빗속을 가리면 추억이 난 씻어버리고 한 잔 술로 잊어버려 어차피 하나 둘셋넷 어차피 인생이라 이별이야 아니더냐 울지마 하나 둘 셋 넷 헐 울지마 울리게 울어 바보처럼 울리게 울어 박수 여러분 즐거우셨습니까? 네! 다시 한번 즐거우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잘하죠? 네! 사연이 괜찮죠? 네! 정해진 노래만 하고 가면 얼마나 청없어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 예산상터 삼국축제로 함께 해주신 예산 군민 여러분들과 인근 지역민 여러분들 그리고 또 전국 각지에서 찾아주신 관광객 여러분들과 함께 했는데 여러분들 즐거우셨습니까? 자, 오늘 또 이 문화행사, 지역 문화행사를 계기로 해서 앞으로 우리 예산시장 많이 사랑해 주실 거죠? 네! 예산 많이 사랑해 주실 거죠?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삼국축제 국화, 국밥, 국수를 의미하는 이 삼국축제, 이 문화행사를 계기로 많은 분들이 또 예산을 찾아주시고 예산의 먹거리, 예산의 볼거리들 여러분들 많은 사랑을 보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행사가 내년, 내후년, 그 후년에도 여러 관광객 여러분들의 사랑을 받는 그런 행사로 자리매김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이 정도로 노래했으면 내년에 또 불러주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보내드리면서 저는 이제 진짜 마지막 곡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여러분들, 아까 앞서서 우리 사회자께서 하셨던 말씀 다 기억하시죠? 네! 온전하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 계신 앞에서 클로즈 멘트 해보고 싶대잖아요. 그 소원 들어주실 거죠? 네! 자, 그리고 오늘 이 축제, 이 행사에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몰렸기 때문에 한 번에 다 퇴장하시는 게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쵸? 네! 자, 오늘 여기 곳곳에 배치되어 있는 안전요원 여러분들과 우리 경찰분들의 협조에 잘 따라주시고 통제에 잘 따라서 여러분들 대구로 안전하게 귀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약속 지켜주실 거죠? 네! 저희 이제 마지막 곡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례에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노래 어떤 노래입니까? 마지막 곡으로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키실 시간이십니다. 진짜 너무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함께 해주신 여러분, 잠시만 객석에 계신 분들은 잠시만 자리에 앉아주시고, 네, 이제 모든 순서를 마무리하기 전에 오늘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함께 예산장터 삼국축제에 자리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오늘 개막식 17일부터 자 20일까지 삼국축제가 이어지겠는데요. 내일은 왁스, 홍경민, 룰라의 김...